해양 분야를 대표하는 사진 공모전 제7회 대한민국 해양사진 대전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대한민국 해양의 발전성과 우리 해양인들의 활약상을 볼 수 있는 그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찾아가 보자.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 바다는 생명의 근원이자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야 할 인류의 마지막 보고다. 그런데 이 가을 바다의 다양한 모습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는데, 도심 한복판 지하철역의 작은 갤러리. 이 작은 갤러리가 온통 바다로 꽉 채워졌다. 역동적인 바다, 우리의 미래. 이곳에서는 제7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의 시상식과 전시회가 함께 열린다는데, 한국해양대전에서 지난 6월과 7월 역동적인 바다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공모 부문과 수집 부문으로 나누어 작품 공모를 받았으며 총 2천여 점의 작품이 접수되어 예심과 본심을 거쳐 오늘 그 시상식과 수상작 전시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1900점이 넘게 접수된 작품들. 이 가운데 16점만이 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특별히 이날 금상에는 인간과 바다 공생의 한 장면을 창조적으로 포착한 모래톱의 미가, 은상에는 우리나라 최남단 해양 영토인 이어도 해양과 기지를 지키는 해양경찰 경비정의 모습을 담은 이어도 경비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을 그린 그물 작업이 선정됐는데, 이곳은 공 나로대교 50m 지남에 있는 형제섬이라는 곳인데요. 이 사진을 찍은 배경은 이 모래톱이 너무 아름다워서 찍은 사진이고요. 일반적으로 사진 찍을 때는 위에서 찍기 때문에 모래톱이 사실 잘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아래로 해서 찍었더니 이렇게 모래톱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크게 나온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 볼 때는 이 모래톱을 중심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연히 형도를 지나다가 금을 작업하는 어부들을 만났습니다. 이른 새벽에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자 부지런히 일하는 금을 작업을 하는 어부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이번에 영광의 은상을 주신 해양재단에 감사드립니다.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해지는 바다와 바다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 그리고 망망대해의 이미지와 바다의 무한 가능성이 함께 어우러져 보는 이들도 이내 작품에 빠져드는데,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거에는 움직이는 동적인 것을 보다 보니까 놓치는 것도 많고 또 그로 인해서 왜곡되는 것도 많은데, 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저희가 차마 보지 못했던 자연의 아름다운 광경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날 전시회에는 올해로 7번째를 맞는 해양사진대전의 역대 수상작들과 더불어 해양도서식물 대표작가인 문순아 작가의 해양식물사진 특별전도 열려 눈길을 끌었다. 특히 원로 자생식물 전문작가인 문순아 작가는 평생 찍은 자생생물사진 8만여 장을 국가에 기증해 화제를 낳기도 했는데, 후대에 봐서도 잘하는 학생들이나 야 우리나라도 이렇게 아름답고 아름다운 섬도 있고 섬에서 이런 식물들 사는구나 한 것을 조금이라도 인식시켜주기 위한 그 방책이니까, 그런 것을 뭐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 그 하기에 조금 급급하지만은 잘 인식만 해주신다면은 우리나라 아름다운 섬들이 잘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처럼 제7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은 큰 규모의 전시회는 아니지만 우리 바다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우리 바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제7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전시 일정은 이번 금요일까지 할 계획이며, 지방순회 전시는 12월 말까지 전국을 돌며 시행할 계획입니다. 태고적부터 인간의 삶의 터전이던 바다. 이제 바다는 또 다른 미래이고 가능성이다.